집에 지금 신랑은 몸 괜찮아요? 아, 아파요 아저씨가. 어, 어디 아파요? 뇌졸중 와가지고. 응, 어, 그치? 응. 뇌졸중이면 지금 상태가 어느 건데?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동은 네, 하고. 정상적인 응. 해요. 조심해야지. 응. 항시. 병원에서 뭐래요? 병원에서는 뭐 항상 약 먹고 관리 더 진약만 안 되게 관리하라고 하죠. 그게 많지는 없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 몇이죠? 나이가 남편이? 67세 들었죠. 어, 얘기해 줄게요. 네. 첫 점사가 어두운. 네. 뭐 하지만 뭐 그냥 나온 대로 볼게요. 네. 이렇게 훑어봐도 남편 이제 건강검사부터 보거든요. 네. 남편이 네. 67세였잖아. 네. 70 하나까지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가면은 좀 괜찮은데 70 하나까지 진짜 조심하는 걸 좀 게을리하면 네. 위험해요. 상이 올 수 있다고. 아, 네, 네. 이해하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세요. 네. 알았죠? 뇌졸중은 뭐 스트레스도 약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70 하나 하면 이제 앞으로 뭐 3, 4년 남은 건데 하나를 넘기면 이 사람이 오래 살거든. 아, 70 하나를. 응. 근데 지금은 그 수를 살고 있어. 안 좋은 수를. 그래서 건강에 이제 안 좋고, 그거 언제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거는 오래됐어요. 그 40대 왔어요, 뇌졸중이. 어, 그랬구나. 40대 하고 두 번 온 거예요, 지금. 그죠? 40대 오고, 어, 또 50, 10년 있다가 이렇게 56세인데 그때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또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70 하나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때서부터는 좀 괜찮아.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40대면 젊은 나이잖아요. 왜냐면 본인 말, 그 아팠던 그 얘기 들었더라면 신랑이 명예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70 하나를 잘 넘겨가야 이 사람이 장수할 수가 있어. 알았지? 네. 그래서 관리를 정말 지금 잘해줘야 됩니다. 그 점 먼저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본인도 직장 다니고. 네. 뭐 사무직? 아니요, 사무직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예요? 사무실 청소해요? 아니요. 뭐 하시는데? 유통에 그냥. 유통? 네. 어, 유통에서 뭐 하시는데? 유통에서 뭐 판매하는 거죠. 판매해요? 응. 뭐 판매하시는데? 그냥 뭐 얘기하면 어때? 육류 고기. 아, 유통으로? 네. 어,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고객들인데 판매하죠. 어, 매장에 그 앞에서? 네, 판매도 하고 뭐 사무적인 일도하고 같이 해요. 아, 사무적인 일도 하고. 그렇지? 왜냐면 본인이 막 진짜 막 골라 이가 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 네. 어, 그제? 네.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직이든 뭐 반사무직이네. 네. 어쨌든 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보자. 뭐 요즘에는 이 나이도 젊긴 하지만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쉬고 싶어요, 네. 진짜. 직장을 오래 다녀가지고. 본인도 몸이 천근만근이다. 네. 솔직히 남편도 남편이지만 본인도 천근만근이야. 근데 어떻게 쉬울 수가 없다. 네, 맞아요. 지금 형편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또 자식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네. 참 애들도 나이가 좀 많이 찼네요. 네. 막내가 지금 쌍삼이고 그죠? 네. 얘가 35살이네. 큰애가? 34살 아니에요? 큰애가? 89년생이니까. 어. 그래 34, 34이나 뭐 그러니까 찼다 이거야. 뱀띠잖아요. 네, 뱀띠. 뱀띠 맞아. 휴고. 이 방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우, 흔들지 못하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엄마가 너무 무겁다. 제가 정말 진심이 무겁다. 아, 진짜. 아. 왜냐면 아들 셋이고. 네? 아들이 셋을 지금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60 그죠? 에이, 넘었잖아요. 에이. 근데 지금도 아들 셋을 키워야 되면 하나는 아프고 또 가뜩이나 무당에 조심시키라 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풀리질 않고 큰애 네. 성실하고 착한데 풀리질 않아 항상. 그래서 힘들어.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열리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도 막막하고. 하지만 어떻게 성실성 하나로 살아가는데 부모가 보면 속타지. 고생하는 건 보이는데 발전은 없으니까. 맞아요. 아. 돈이라도 있으면 하나 차려주겠구만. 예, 기술직. 네. 지금 무슨 일을 해 아들이? 큰 아들이 정확하게. 자동차 정비요. 정비. 기술직. 네. 작은 애들은 야생마. 야생마가 뭐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부지런히 뭘 해먹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큰애는 자리를 잡은 건 아니어도 자기 일에서 자기 틀에서 살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요. 부모가 볼 때는 안타까워. 고생 많이 하는데 낙이 잘 비치질 않아. 근데 작은애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야생마 자기 자리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사주는 해외에 나가서 살면 좋아요. 노동을 해도 해외에 나가서 노동하는 게 낫고. 해외 나가 살면 좋다고요? 물을 건너 살면은 조금 그 역마살이 강한 사주라. 예. 어디 한 군데 정착하기 쉽지 않아. 그리고 비유가 약한 사주야. 그래서. 그럼 먹으면 자꾸 오바이트 하듯이 내가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좀안 맞으면 튕겨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이 힘들지. 옆에서 본 사람은 답답하지만 이 사람은 환장하겠는 거죠. 지 스스로는. 그죠? 그래서, 예. 그때 두 자식을 이렇게 보면은 뭐, 본인 뭐, 다 그렇잖아요. 애들 뭐, 이 정도 나이 됐으면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또는 여자도 만나고 장가도 가서 잘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네. 그걸 봐야 내가 일도 놓고 살잖아. 낫게 먹고 낫게 쓰면 되니까. 근데 그 꼴을 못 보니까 아들 셋을 여전히 지금 가르치고 살아야 된다. 남편까지 아들을 그냥 표현할게요. 뭐 어떡할 거야. 지금 막점 보는데 점볼 기운이 나진 않아. 아, 솔직해. 뭘 문제를 털어줘야 될지, 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될지. 답답하네요, 저도. 사건이 있으면 사건의 해결을 얘기해 주겠는데. 예? 이건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사주대로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본인 그냥 물어보시는 게뭐 있어요? 아들이 지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큰아들? 예, 큰 대도 되는지 내가 아까 지금, 그랬잖아. 내 기수직인데 내걸 해도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 않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카센터 뭐 정비 이런 거예요? 공업사? 네, 그걸 하는데 이제 자기 거를 차려보고 싶어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은 돼? 아니, 형편은 뭐 내가 도와줄 능력은 안 돼요, 저는. 근데 지가 이제 알아서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답답하죠, 저도. 행운도 좋지 않고. 아,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아들 사주팔자에도 2인자지. 내가 차려서 하는 1인자 사주가 없어. 아, 2인자 항상 두 번째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는 녹슨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남의 돈을 내가 운영해서 먹고 살수 있는 사주가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없어. 그러면 없다고 해서 아예 못할까? 해. 하면 뭐야? 다시 도도하면 되면 더 못한 꼴 되는 거지. 돈 까먹거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땐또 행운도 좋지 않으니까. 없어도 그럼 도전해봐야 해도 도전도 사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만약에 진짜 내장사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나 마흔셋 넘어서, 아직 멀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싶을 텐데, 마흔셋 넘어서, 진짜 혼자가 아니라, 될 사람하고 이제 뭉쳐서 동업으로 간다든가. 동업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될 동업은? 놈이랑. 뭔 말인지 알죠? 혼자서 하면 안 돼, 이 아들은. 약해. 애누리가 없고 요령이 없어요. 아무리 카센터가 기술직이라고 해서 내 기술이 뛰어난다고 해서 다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장사꾼 사주는 머리는 달라. 기술이 없어도 살아, 장사하면서. 뭔지 알죠? 네. 근데 이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그냥 보통 우리 때 이런 얘기 흔하게 하죠. 그냥 꼭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 40 넘어서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냥 그 얘기 해주고 싶어. 그냥 43 넘어서 내 문서를 가져도 조금 살을 보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때도 나 혼자 독단의 문서로 가면 반드시 화가 생기니, 항상 좀잘 되는 놈을 같이 얹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갈수 있는 게 동업이잖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지금 뭐 35? 근데 43이면 뭐 아직까지 8년 남았네. 그죠? 8년 뒤에 내장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때는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남의 몫을 먹어야지. 왜냐면 버리면 까먹어. 까먹으면 빚더미에 앉아버리면 더 살고 싶겠습니까? 더 미치지 않으니 못하잖아. 지금 딱그 꼴이고. 작은 아들은 내가 보기엔 자리 잡기 힘들어. 평생을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노가다를 떼어도 해외 나가서 떼어라 그러잖아.
왜냐면 진득하니가 없어요. 응? 골치 아프네. 예. 애물도 안 지내고. 예, 야생만 사주라고 그랬잖아. 그냥 내가 그냥 야생마다. 애는 착해요. 착한 뭐예요? 예. 근데 아. 예, 차라리 못 된 게 낫지. 예, 진짜로. 어디 가서 진짜 뭐 요즘에 깡패도 잘하면 돈 돼요. 예? 명성도 없고 요즘 뭐. 그러는데 그게 될 그릇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정반대로 보는 거야. 작은 애는 그냥 착하고 물렀다. 그래서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 도돋는 배고 다돋는 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중에 살게 돼. 아이고 답답하네. 방향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돛도 없고 그리고 예, 닷도 없어. 닷이 없으니까 머물러지 못하는 거야. 이사주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조금 작은 아들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혼자 살 사주도 강하고 큰 아들은 장가를 좀 늦게 가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여자는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아들도 모든 게 40 넘어야 풀려. 여자도 40 넘어야 되고 내가 내 사업하고 싶은 것도 40 넘어야 돼. 43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적어도 빨라도 41. 빨라도 41이야. 네. 그때까지는 좀 여자든 뭐든 다 열려요. 그때 열리는 거지. 그 전에 열리면 다 도로 암흑이야. 여자든 사업이든. 근데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떠도는 기러기야.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참 아프지. 걱정이네요 진짜. 그래서 작은 아들 같은 경우로 이렇게 무당집에 오면 얘는 좀 빌어서 줘라 빌어줘라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예, 답이 없는 얘기를만 하면 좀 그렇잖아. 답도 줄 줄 알아야지 무당이. 그래서 빌어주다 보면은 지 사주에서 좀 떼어질 건 떼어져. 좀 다시 좀 너무 어둠이 많아요. 근데 밝아질 건 밝아져라. 구름을 좀 걷어줘라. 그래서 빌어주는 거야. 알았죠? 네 복수가 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잖아. 하지만 하마는데 빛이 어둠보다 더 약하니까 어둠을 조금 걷어주면 좀 빛이 좀 강해질 거 아니에요? 환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빌어줘라. 그러다 보면 지도 꼭 뭐 어디 가서 놀기만 하겠어. 일을 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잘 붙어 있고. 얘도 1인자 사주가 없거든. 그런데 얘는 지 걸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내 직업이 없어. 알았어. 그 어디가 그 너 나도 못 붙어 있겠네. 그럼 자꾸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혼자 떠도는 기러기야 외롭게. 동분서주한다. 그래서 이런 아들은 그냥 아예 물을 건너가 버리면 왜 괜찮은지 알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줄게. 그냥 꼭 그래서는 아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맨날 그냥 너 사내 안 사냐는 부부가 저 무인도에 갔다 둘이 갔다 딱 버리잖아. 잘 살아. 왠지 알아요? 없으니까 둘만 의지하니까 거기서 지금 의지 안 하면 둘 다 죽거든. 그렇지. 근데 이런 아들도 해 갖다 집어넣었잖아. 여기서는 낙태해. 막 비유가 약하니까 매운 거 싫고 짠 거 싫고 막 가려. 거기 가봐. 매우고 짠 게 어딨어. 뭔 말인지 이해하죠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꼭 오지로 보내라 이 소리는 아닌데 물을 건너가면 좀 떼거지는 이사주가. 그래서 그냥 현실로 그냥 쉽게 얘기해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풀이해준 건데. 그래서 외국 언제 나갔었어요 아들? 외국 한 3년 된 것 같아. 그 외국에서 한 1년 살다 왔어요. 지 혼자. 그지? 네. 어디 살다 왔는데? 일본요. 일본? 거기서 네. 뭐 했대요? 뭐 음식점에 아마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네. 듣기로는. 그럼 또 가라 그래.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를 했거든요. 한 2년 다녔는데 네. 뭐 또 파업하고 한다고 또 해갖고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놀고 있어요.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없는지 어쩐지 뭐 지금 저렇게 놀고 있으니 답답해서 제가 내가 보기엔 노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점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코로나니까 뭐 외국 나가는 건 이제 많이 풀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이 날아가서 또 같은 일을 하든 뭘 하든 예. 내가 보기엔 그쪽 방향이 맞아. 아니 여기 있으면 이 아들은 죽도 밥도 안 돼. 그래서 답은 항상 물 건너에 있다라는 점사예요. 그래서 좀 빌어줄 필요도 있고 왜? 좀 어둠을 좀 가셔줘야 돼. 사주에 구름이 더 많아요. 먹구름이. 큰아들은 43 넘어서 장사라는 점사고 알았죠? 네. 그리고 여자도 40 넘어서 풀려. 그러니까 며느리 좀 늦게 볼 거야. 가게는 가는 거야? 막내는 근데 혼자 살 수도 있어요. 평생. 안 간대요, 쟤는. 그죠? 예, 그러면 쟤... 얘는 혼자 살아야 돼. 갈 의지, 사주도 그런데 지가 갈 의지가 없으면. 네, 지 혼자 살아요. 얘는 혼자 살아요.
여보, 큰애는 40 넘어야 며느리 들어와잉. 그 전에 가면 안 된다. 알았죠? 안 된다. 예, 도로 암흑대요. 그리고 남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조심하라고 했고, 그죠? 70 하나까지는 3, 4년이에요, 대충. 예, 그 고비만 넘기면 이제 괜찮아. 고비들 자꾸 지금 해마다 오잖아. 네. 그래서 올해가 사자가 쓰는 해거든. 그 대신 잘 좀 버텨가라고 돼요. 수명이 짧다는 것은 죽을 고비가 잘 찾아온다, 야. 근데 그걸 또 잘 넘겨가면 또 오래 산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그러니까 올해가 딱 그 고비야. 그러니까 잘 좀 신경 쓰시고, 웬만해서는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건 당연하죠. 머리 아시죠? 그렇게 신경 써주고. 본인 같은 경우도 지금 몸이 다 천근만근이고 완전인데 당뇨 혈압 조심하시고.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올해는 살아가십시오. 뭐 희망을 갖고 싶은 뭐 질문 있어요? 아니 뭐 몸은 크게 뭐 병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본인이요? 네. 어 그렇지. 혈관 조심하라고. 혈관만? 당이랑. 그러니까 몸이 조심한 게 아니라 지금 온 몸이 다 지금 골골 하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지금 쉴 때야 어떻게 보면. 아우 쉬고 그리고 싶어요.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때인데 마음의 짐과 몸의 짐이 동시에 다 있으니 어떻게 버티슈? 아까 그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세요. 본인도 건강 신경 쓰면서가 본인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네 맞아요. 알죠? 네. 예, 지금은 그냥 쉴 때인데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몸 좀 사리면서 가십시오. 왜냐면 삼재는 지났어도 본인도 남편도 해운으로 좋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지만 본인도 건강수로는 올해서부터도 좋지 않은 수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엄청 아팠어요 제가. 그러니까 살고 있다고. 그럼 몇 년을 조심해야 돼. 그게 뭐 작년만 가고 가는 게 아니야. 올해서부터 계속 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악착같이 한다고 해서 뭐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착같이 한다고 해서 돈을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며, 하지만 내가 악착같이 하면 내가 다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는 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네. 본인이 설친다고 되는 일 없어요. 네. 네, 무시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좀 느슨하게 가세요. 그래야 몸을 지키지. 몸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 아셨죠?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네.